그래서 제우가 단어구요. 테스트 왜안 쳤어요? 테스트 왜 자꾸 안 합니까? 여기 선생님이랑 1대1 한 다음에 테스트 치세요. 이미 셔플. 자, 사인업. 사인업. 오케이. 그러면 불운에 징조하고 싶으면 불운의 징조하고 싶으면 불운이 영어로 뭔지는 단어할 때 나올 텐데. 그러면 불운의 징조, 행운의 징조 이런 말 할 수 있겠네. 불운의 징조. Sign of a bad luck이겠지. 불운의 징조가 뭐라고요? 그러면 행운의 징조. Sign of a bad luck, sign of a good luck. 비올 징조. 비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비올 징 rain 셀 수 있나요? 그래서 비올 징조 sign of rain. 바스룸. 바스룸은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단어일까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단어겠어요? 뭐하고 뭐하고 합쳐졌어요? 써있네. 베스랑 룸. 룸의 뜻은 방. 베스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목욕하는 방, 욕실, 베스룸. 바스룸. 오케이. Have a test. Have a test. Have a test. Afraid. Afraid. Bathroom. Afraid. 무슨 시예요? 뜻이 뭐, 안녕하세요. 뜻이 뭐였어요? 두려워하다였어요, 이거? 무슨 시예요? 그러면 나는 두렵다. 이렇게 I am 얘는 왜 소리를 안 냅니까? I am afraid. 너는 두렵니? 바스룸. 너는 두렵니? 얘는 왜 자꾸 소리를 안 냅니까? Have a test. Are you afraid? Have 나는 a test. 겁나지 않는다. Afraid. Afraid. 나는 두렵지 않다. Afraid. 나는 배고프지 않다. Afraid.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뭐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예, 나는 겁먹는다. 난 두렵다. 뭐라고요? 난 두렵지 않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뭐 갑자기 I don't happy, I don't afraid입니까? I am not afraid, I am not happy, I am not sad. 그냥 난만 집어넣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Three. 오케이. 그러면 불운의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징조? 세 권의 책? 세 가지 징조? 3의 징조입니까? Sign of 3. 3의 징조. 책 세 권.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징조. 3의 징조예요? 내가 3의 징조를 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징조를 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징조, 책 세 권, 세 가지 징조, 책 세 권이 three books면 세 가지 징조는 뭐겠니? Three signs겠지. 불운의 세 가지 징조. 불운의 징조. Sign of bad luck 아니었습니까? 아까 전 했는데. 불운의 징조. 사인 오브 에? 불운의 징조만 해보라고. 3 Sign of bad luck. 세 가지 징조. 다시. 책 세 권. 세 가지 징조. Three signs. 불운의 세 가지 징조. 책 세 권, 세 가지 징조, 불운의 세 가지 징조, 야 이놈아. 불운의 징조. 아까 했던 거다. 불운의 징조. 뭐뭐의 란 뜻을 가진 앞제비시 전치사는 뭐예요? 혹시 몰라요 그거? 뭐뭐의 불운의 징조. 아까 했던 걸 다시 물어보는데 물으면 어떡하니 재우야. 뭐뭐의 징조. 뭐뭐의 징조. 단어할 때 아까 했습니다. 뭐뭐의 징조. Sign of. 그래서 불운의 징조. Sign of bad luck. 불운의 징조. Sign of bad luck. 불운의 세 가지 징조. 이렇게 단어를 늘어놓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 재우야. 책 세 권. 이걸 왜 하겠냐, 선생님이. 세 가지 징조.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 정도 수업했으면 이제 네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가 됐는데요. 그것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걸 하고 있어요. 어? 책 세 권.
세 가지 징조. 3 signs. 내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세 가지 불운의라 그랬냐, 내가? 세 가지, 아니, 세 가지 징조의라 그랬냐, 내가? 세 가지 징조. 불운의 세 가지 징조. 이번에 가르쳐 줄 텐데, 다음번에는 이제 네가 좀 깨달아야 되겠지. 불운의 세 가지 징조. 자러 가다. 그냥 자러 가다. 고투베드겠지. 자러 가다. 자러 갈 시간. 집에 가다. 집에 가다. 집에 가다. 자러 가다. 학교 가다. 학교. 학교 가다. 이거 선생님, 우리 같이 할 때 한두 번 나온 표현 아니야. 학교 가다. 자러 가다. 집에 가다. 집에 갈 시간이다. 학교 갈 시간이다. 자러 갈 시간이다. 양치할 시간이다. 양치질하다. 양치질하다. 양치할 시간이다. 선생님, 미주 건 것들 곧 공통점 다 뭐야? It's time to 뒤에 뭐뭐 하다 오면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러면 to 뒤에 하다시 온단 말이네?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to 뒤에 do가 오면 뭐 to be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to do나 to be는 몇 가지 뜻? 몇 가지 뜻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가지 뜻. 뭐뭐뭐 그러면 it's time to 뒤에 오는 이 녀석은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It's time to go home. Into. Into. Okay. 그래서 그 방 안으로. Into. 그 방이라고 그랬는데. Okay. 무슨 시? 앞제비시죠. Into the room. 뜻은 뭐고? 네 책 챙겨와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예. Broken. Broken. 무슨 시예요? 뜻이 뭐니까? 어떤 시 맞죠? Get up. Get up. 그러면 일어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Mirror. Mirror. Number. Number.
Fail the test. Fail the test. Fail the test. 그럼 fail의 뜻은 망치다, 망하다. 13. 끄덕. 13. teen을 세게 읽어야 돼. 13. 30은 뭐예요? 30. 베스킨 라빈스 31. 31. 3, 13, 30. Under. 읽고 뜻. 책상 밑에, 책상 아래, 무슨 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under the desk. 30.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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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타리 밑에 그 울타리 밑에 그래서 언더는 무슨 시니까 그래서 앞에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울타리 밑에 얘는 왜 빼요? 그 울타리 밑에 아 울타리 그 밑에예요. 그 울타리 밑에예요. 그 울타리 그 울타리 밑에 그 책상 밑에 그 방 그 방 안으로 에이? 뭐뭐 안으로가 언더예요? 그 방 안으로 그 울타리 밑에 오케이 단어 순서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아직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지가 얼만데 어? Under the fence 더는 도대체 뭐야? Under the fence지. 에이, 자 뭘 좀 배웠으면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달라지면 그게 또 어? 제대로 뭐 갑자기 under the desk, into the room 하다가 갑자기 under the fence 더는 도대체 뭡니까? Under the fence지. 아까 전에 불운의 세 가지 징조할 때도 그래요. 책 세 권. 세 가지 징조 불운의 세 가지 징조 그새 Three signs of bad luck. Bad luck. 그럼 행운은 뭐야? 반대 Good luck. Fail. Another. 그러면 또 다른 책 한 권. Another. 여기 벌써 어가 있습니다. Another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겁니까? 어란 뜻의 어하고 other하고 합쳐진 건데요. other 할 때 어가 모음 소리니까. A apple 못하니까 an apple 하듯이 an 하고 other 하고 합쳐진 겁니다. 또 다른 책 한 권 another book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그럼 불운의 또 다른 징조?
작가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자. 세 권의 책? 그러면 세 가지 징조? 불운의 세 가지 징조? 오케이. 또 다른 책 한 권? 또 다른 징조? 불운의 또 다른 징조? 불운의 또 다른 한 가지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I'll' 위는 무슨 시야? 양념시. 양념시 뒤에 두 가지 규칙. 양념시 뒤에 두 가지 규칙. 양념씨 쓸 때 두 가지 규칙, 양념을 뿌릴 때 두 가지 규칙. 뒤에, 양념씨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는. 나는,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Into. 이렇게? I am happy.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I will happy.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에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happy의 뜻은? 그러면 여기 해당됩니까? 그럼 이렇게 broken.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됩니까? 그러면 get up. am, is, are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비동사. 왜 비동사라고 부른다 했어요?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뭐라서 mirror.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비동사라고.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number. 어떻게 해야 됩니까? number. 설명해줬잖아요. Fail the test.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I will be happy. 처음 봐요? 설명 처음 듣습니까? 같은 설명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13. 오케이, 읽기 연습할 때 양념씨에 대해서 또 물어볼게요. 공문장 할 때도 또 물어볼 거고요. Where's under? 자, 그래서 30 30 Where is the fence? Okay, 더 북 안 길어봤죠?
The books. 안 길어봤자. 이거 왜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그 책 어디 있니? Where is the book? 그 책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 books? 예? 얘는 왜 소리가 안 날까? Where are the books? 어떨 때 where is 써야 되고 어떨 때 where are 써야 되는지.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인데 그 책이 안만길어봤자 그것은 어딨니? 그 책은 어딨니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안만길어봤자를 하면 그것은 어딨니니까 where is it처럼 표현하면 되고 그 책들은 어딨니라는 표현은 그 책들 안만길어봤자 뭐니까 그것들은 어딨니라는 표현이니까 이때는 where is가 아니고 뭐? Where are they?처럼 표현해야 된다. 이건 뭐였더라? Sign off.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또 다른 하나의 징조? another sign of bedrock. 오케이.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오케이. 영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왔는데 뭐야 재호가 이건 모르면 안 되겠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